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에서 지지 않는 투자의 비밀은 있는가? 이 제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절대 지지 않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영원이라도 팔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맞나요?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해도 경쟁력을 갖추고 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기업에 투자한다고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 기업이나 사서도 은행 이자는 나온다고 매수한 사람도 사실 제 방에도 계셨습니다. 딸한테 주려고 그저 아무 기업에는 이자는 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진정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저는 은행에 적금을 드는 것보다 그 은행의 주식을 사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와서 지금까지 들고 왔더니, 우리 은행이 지금 100%가 넘었죠. 오늘 뭐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4대 은행을 사라고 그랬을 때 오늘 또 신고가를 또 내고 중간 배당을 받죠. 신한지주는 그렇게 못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신한지도 반등은 했지만 신고가는 역시 하나금융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지주가 있죠. 4대 은행을 사라고 그래서 제가 2016년 8월 27일 날 역시 멋지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죠? 그래서 진정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재테크 최고의 수단은 주식 투자다. 대부분 그 투자자들은 아무 기업이나 사도 돈이 될 것으로 안다는 사실이고요. 진짜 좋은 전문가의 종목을 추천받아 사기보다는 주변의 친구나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그저 매수해서 조금 반등해주면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초보자들의 특징입니다. 뭐 멀리 내다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조카한테 충분히 추천을 해서 매수하고 잘 가는 종목 함부로 팔지 말라고 그랬더니 수익 난거 조정 들어가니까 SOE를 팔고요. 그저 제 몰래 세 종목이나 샀더라고요. 우리 유료원한테도 권하지 않았던 신일산업이라든지 또 고평가된 영진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하 뭐죠? 한일진 진공인가요? 이렇게 본인 생각이나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걸 사게 됐냐 그랬더니 뭐 주변에서 추천한 종목이라든지 이제 SOE는 끝났다 그래서 자기는 팔고 매수했다고. 그래서 네가 매수하는 방법을 아느냐 그랬더니 모르고 그냥 조금 올라가면 반등한 거 많이 수익 난 거를 한번 조정한 걸 봤기 때문에 잘라 먹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 그런 주식 투자는 돈을 못 버는 거야. 뭘 잘라 먹을 생각을 하고 있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네가 장가갈 때까지 계속 좋은 종목을 보유하라. 팔때살 때를 물어봐야지. 네 혼자 생각으로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이 사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시 펀드가 인기를 끄는 비결은 초보자들이 매월 주식을 일정 금액씩 사다 보면 주가가 떨어지는 날에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덜 사게 되는 이른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발생한다는 증권사 주장에 고객들은 동의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춘다는 얘기죠.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지만 수익이 나려면 매입한 가격보다 더 높은 주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맞나요? 주가가 매입한 가격보다 더 올라가야 수익을 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수없이 증권사든 전문가들이 떨어지는 종목을 매입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라. 주식 투자의 실패 원인이다. 그런데 지금 앞에 말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발생하는 그런 정식 펀드는 그러면 주식 물타기하고 뭐가 다를 것이며, 이게 바로 앞에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죠. 또한 정식 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선 주가가 끊임없이 오르거나 또는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야지, 올라가다가 다시 팔 시점에 떨어져 버리면 정식 펀드는 그야말로 꽝입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기업 분석을 잘해야 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기 자신이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것이 진실인지 잘못된 투자 방법인지 조차를 분석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 그럼 장기 투자를 가능하라면 적어도 배당 수익률이 은행 금리를 넘어서는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순이익 증가율이 매년 높아지거나 최소한 순이익 규모가 배당 가능한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면 이것 또한 바람직한 투자가 되겠죠. 그런데 순이익이 배당이 어려울 정도로 감소하거나 적자 전환한다면 장기 투자 지속 여부를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질 않는다는 거죠. 차트만 보고 그저 사놓으면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버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 뭐라 그랬죠? 주가는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 실적의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실적이 상승해서 가는지를 검사를 하라 그랬더니 모니터링은 안 하고 뭐만 보죠? 차트만 봅니다. 차트 유혹에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차트가 전부일까요? 전만해요. 그래서 기업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한 기업의 분기 보고서를 찾아 읽고 해당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이 급격히 악화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라고 그랬더니 그저 부실 종목 잡아놓고 장기 투자하면 돈 벌 거로 생각하는 잘못된 투자 방법을 많이 하더라 그겁니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상승기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직전 3년 동안 주당 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외적으로 3년 동안 어느 한 해에는 수익이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해 준다면 역시 주가는 또 금상첨화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가를 모니터링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어떤 투자 방법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유료원들한테 업종 사이클이 가는 종목을 매수하라.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실적이 꾸준해지고 기업의 상황이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업황이 역시 속한 종목들이 강력하게 상승하죠. 최근에 그 비근한 예로 뭐죠?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핵심인 전기차 수혜주들.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했죠. 더더구나 또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금리가 올라간다면 실적 개선 여지가 있는 은행주와 보험주 또 증권주들이 강력하게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보험주가 다 함께 차차차라면서 뭐라 그러죠? 강력하게 상승했죠.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하나 둘씩 배워나간다면 투자에서 승리하는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차트 기법만으로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크게 내기란 쉬운 방법이 아니고요. 가는 종목을
집중 매수해서 수익을 키워야 되는데 비중은 0.3% 또는 1% 미만으로 종목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부자 되기를 바란다. 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깡통나는 종목이 있어도 나는 예, 최소한 전체적인 수익률에서 손해는 안 볼 수 있다. 그 하나만으로 역시 투자를 한다면 2차 대전 전에 예, 존 템플턴이 했던 방법이지만 그거는 지금 시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